두산 에너빌리티 사셨어요? 원전 관련주? 예. 아, 네. 매수권 비중을 예, 어떻게 예. 되세요? 18. 18,000원 주. 전화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. 어, 매수가 다시 한 번만요. 18,000원에 30. 아, 18,000원에 30% 사셨구나. 아, 네. 예. 예,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. 근데 단기 매매하기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. 이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. 어, 채권 관련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SMR, 아, 이쪽에 또 내용이 있고, 그 데이터 센터에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원전주로 갖고 계신 분 되게 많이 있는데, 왜 자꾸 못 올라가는 거야?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,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기는 조금 원전의 퍼포먼스는 좀 적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이 원전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주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되게 버거워요. 어,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 정부 쪽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서 밀어붙여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원전을 되게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그 바로 그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어, 추가 지금 30% 비중이네요. 네, 역간 밀릴 수 있어요. 16,000원 밀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쓰리 바닥이라 그래요. 바닥을 세 번 테스트한 거예요. 여기 뭐 이 가격을 한번 테스트했고요. 요 한번 테스트했죠. 한 번 더 테스트하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는 쭉 끌어올리는 어,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뭐를 만드느냐.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요. 그래서 이게 박스권 어, 종목이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. 한 번 더 밀리면 좀 더 여유 되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요. 2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. 그때까지 끌고 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매수하시기 바라요.